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분 남은 개장 상황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염승환 부장님 잘 계시죠? 네. 요즘도 바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 이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뭐 하나 정도 좀 네, 보고 하나 넘어갈까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그 요새 뭐 신재생 에너지주들 좀 재미는 없긴 한데 네. 관련 보고서인데요. 그 하나투자증권의 그 이재현 애널리스트가 주가는 좀 슬로우했는데 아직 수요와 정책은 좀 스테디하다, 좀 꾸준하다 이런 좀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일단 정책 발표가 최근에 없어요.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수소경제 로드맵 2.0 같은 이제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 발표가. 그래서 정책 공백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크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 프로젝트들을 다 자금을 조달해서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아무래도 그 자금 조달 이 비용 자체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런 거를 우려하지 말자는 시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녹색 채권이나 그린펀드 같은 걸 발행을 해서 네. 자금 조달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견이 없잖아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금 혜택과 같은 이제 재정적인 지원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친환경 설치량 수요도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네. 운임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만 해도 미국의 4월 태양광 셀 수입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69.4%나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역대 4월 최고 수준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저탄소 전환에 대한 이제 그 각국의 좀 방향성은 좀 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지연됐던 정책들이 아마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2050 탄소 그 중립 선언이 6, 7월 중에 이제 탄소 중립 2050을 위한 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로 구체화될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이제 정책이 좀 발표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모멘텀이 생기면 또 주가가 한번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한번 좀 차분히 좀 기다려보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도 요새 뭐 친환경 투자하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좀 많이들 답답해는 하시더라고요. 친환경이 못 가고 자꾸 좀 부진하니까. 다만 뭔가 펀더멘탈상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상황에서 조금 그 시간은 좀 필요하다 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주식 산 분들이 탄소 발생하고 있어요. 탄소요? 가슴이 타서. 아, 가슴. 네? 이산화탄소 줄인 다음에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죠. 복창 터져가지고. 아, 우리 김부르님이 확실히 예능 프로를 많이 하시더니 네? 예능감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니, 진심이지 진심. 아, 대단하십니다. 네? 아, 탄소가 가슴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 네. 개거품. 개거품. 자, 그 한숨 크게 쉬는 숨으로 어떻게 풍력 발전 한번 할까요? 자, 오늘 어떻게 일정 정도 보고는 네, 바로 넘어갈까요? 그 유로전 네. 오늘은 뭐 일정은 특별한 건 없고요. 유로전에서 6월 PMI 지표 발표하고 미국도 6월 제조업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발표하는데 뭐 긍정적으로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나왔던 뉴스 중에 그 한온 시스템 아침에 좀 잠깐 언급드렸는데 LG 전자는 결국 불참하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LG 전자는 좀 불참했고, 뭐 다른 이제 전장 부품 회사들이죠, 발레오라든가 말레 같은 기업들이 네. 일단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6.18 쇼핑데이 기간이 지금 이제 열렸는데 다행히 좀 핸드폰 판매는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판매가 잘 돼서 4, 5월에 극심한 그 반도체 공급 부족도 좀 완화되면서 일단 그 스마트폰 쪽에는 좀 좋은 뉴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59분입니다. 네, 59분인데요. 현재 오늘 종합주가지수 그 코스피는 16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코스닥이 사실 어제 좀 부진했지만 오늘 플러스 3포인트 정도로 좀 이제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로는 일단 잘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단 이제 호가를 보니까 그 카카오가 일단 출발이 좋을 것 같아요. 2% 이상
오늘도 뭐 또 질주하려는 좀 분위기인데 일단 예상가는 2% 정도 호가가 나오고 있으면 뭐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 다 강세 출발 예상되는데요. 에이. 일단 특히 카카오가 출발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출발을 좀 했고요. 현재 그 현대 어제는 사실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좋았잖아요. 네. 자동차 섹터가 가장 좋았는데 어제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가 예, 네. 3% 이상씩 다 올랐고 카카오가 일단 역시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한 2.2% 정도 출발 좋고 그다음에 SK가 1.2% 정도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이 두 개가 일단 가장 출발은 좀 좋은 것으로 지금 오전장 효과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상승은 했는데 뭐 아직은 상승 탄력 자체는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출발은 좋고요. 하이브가 요새 여전히 질주하고 있는데 하이브요? 예. 예. 그래서 뭐 BTS 여전히 후광 효과도 있지만 그 위버스란 플랫폼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오늘 3%. 다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카카오가 2.5%. 네, 둘 다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달리고 있고 펜오션도 이제 BDI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2%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업들은 대부분 그냥 강보합 정도고요. 약간 이제 내려가는 기업은 어제 이제 한우 시스템이 그 예비 입찰 좀 받은 결과가 좀 나오면서 일부 좀 차익매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우 시스템이 오늘도 빠집니다. 1.5% 정도 빠지고 있고 롯데케미칼이 한 증권사에서 되게 좀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더라고요. 국내 증권사인데. 네네. 아, 그래요? 네, 어디에요? 목표 주가를 증권사. 유안타. 유안타. 유안타는 원래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던데요. 네. 롯데케미칼 그 전부터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는데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1.4%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1%. 그래서 경기 민감주 일부가 조금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는 넘어가면 코스닥은 오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요새 계속 아,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스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시젠이 강합니다. 시젠이 한 2.9%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 반도체 아까 뭐 얘기하고 가셨지만 그 반도체 장비주 대표 주자인 이오테크닉스가 아마 오늘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 정도 반등을 했고 5G 장비주가 어제는 좀 쉬어갔는데 오늘은 그 에이스테크가 한 2% 정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엔터사하고 이제 미디어 관련 주죠. CJENM 그다음에 뭐 메디톡스가 이제 미국에서 그 대웅제약하고 그 소송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2.7% 정도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다음 주에 그 신작 게임 발표, 그러니까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미리 좀 빠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 2% 정도 네. 주가 약세 보이고 있고 최근에 남북 경협 이슈로 좀 강했고 또 관광 이슈로 강했던 아난티가 한 2% 정도 주가가 오늘은 좀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좀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지금 현재 한 10포인트 정도 강세 보이면서 한 8포인트, 예, 3272포인트 일단 넘어선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플러스 4포인트, 오늘 코스닥이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1015포인트 정도 기록하면서 상승 종목수가 한 800개 정도 될 정도로 일단 오전장 분위기는 굉장히 양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는 오늘 어제도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도 외국인들이 61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들은 한 659억 정도 순매수. 기관들은 어제 연기금이 좀 들어왔지만 오늘은 오전에 358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약간 좀 매도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업종으로 보면 좀 특징적인 게 외국인들이 어제 샀는데도 그 자동차만 샀거든요, 거의. 대부분 자동차 샀는데 오늘은 이게 유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삼성전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241억 정도 전기전자 업종을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 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응? 주가는 오늘 아니 뭐 그렇게... 발생시킨다고 누가 들어오나. 네, 근데 한 400원 올랐네, 400원. 예. 네, 근데 일단 오늘 수급은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다른 업종은 다 파는데 전기전자만 삽니다. 그래서 이쪽 수급은 좋은데 다만 아쉬운 거는 기관들이 그만큼 또 팔아버려요. 그래서 기관이 좀 매도하는 건 좀 아쉽지만 전기전자 쪽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폐기물 처리 관련주하고 그다음 오늘 최근에 그 쿠팡 화재 사건 때문에 좀 손해보험주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대부분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주도 되게 좋습니다. 오늘 포스코 강판이나 대한증권 같은 기업들 좋고 인터넷 대표주도 카카오 가면서 또 네이버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철강주 가고 건설 중소형주 가고 그다음에 인터넷 대표주 가고 반도체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어요. 대부분 이게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구분보다도 글쎄, 골고루 그러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종목이네 종목. 예, 그냥 종목. 예, 그죠? 맞습니다. 아까 그 박병창 부장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업종으로 가고 테마로 가고 그러질 않고 네, 그 맞아요. 안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차별화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종목 네네. 되는 종목에 그냥 주격.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 민감주다, 뭐 가치주다, 소비주다, 성장주다 이런 구분보다도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분위기고 좀 빠지는 섹터는 항공주가 오늘 조금 빠지고 있고요. 일부 TA항공, 제주항공. 이게 왜냐하면 제주항공도 그때 기사를 보니까 자본 잠식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재무구조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빠지는데 뭐 저렇게 되면 또 유상증자 가능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이제 빠지는 것 같고 조선업종 일부 빠지고요. 여행업종. 근데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영향을 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카지노 여행, 항공주까지. 이런 이제 경제재개 관련주들은 일단 오늘은 대부분 빠지고 정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네. 정유 면세점까지. 그래서 5월 달에 가장 셌던 섹터는 오늘 거의 다 빠지고 이제 경기 민감주 성장주는 올라가고 이런 좀 흐름으로 오늘 시장은 좀 출발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장은 이 정도로 한번 살펴봤고요. 또 증권사 또 괜찮은 리포트들 갖고 오셨죠? 네네. 그 하나금융투자 이제 김노코 애널리스트가 그 스마트폰 담당하시는 분인데 카운터포인트라고 이제 리서치 기관이에요. 이제 거기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을 일단 그 전망을 했는데 올해 14.47억대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기존 전망보다는 좀 하향 조정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좋겠고 네. 물론 이제 전년보다는 9%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금융투자의 전망보다는 좋아요. 하나금융투자는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카운터포인트는 9% 정도니까 조금 더 양호한 수치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 출하량이 뭐 여전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에서도 지금 화웨이 빈자리를 오포, 비포, 샤오미가 무난하게 차지한 것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부터는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백신 보급이 좀 안 되는 이런 인도나 동남아 국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면서 생산이 좀 제대로 안 돼서 출하량이 일부 좀 하향 조정된 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하반기에는 가장 극심했던 그 2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완화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건 자동차하고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동차도 2분기가 가장 안 좋은데 하반기 개선 예상되는데 뭐 스마트폰 쪽도 마찬가지 흐름이라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5G 스마트폰 보급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5G 단말기가 한 149% 증가한 6.5억 대 정도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5G 단말기는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예측한 걸로 뭐냐면은 일단 올해 하반기에 좀 주목해야 될 이슈는 총 네 가지로 일단 잡아줬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라든가 동남아 같은 이제 그 스마트폰 생산 지역에서 경기가 얼마만큼 빨리 정상화 되느냐 네. 공장이 그게 좀 관건이 그게 빨리 될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중국의 그 6, 7월 스마트폰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월까지는 중국 스마트폰 쪽이 좀 굉장히 좀 부진하거든요. 되게 데이터들이 막 역성장하고 근데 그게 진짜로 6, 7월에 회복이 될지 그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와 폴더블폰이 이제 8월에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판매가 될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고 마지막으로 네, 저 연 부장님도 폴더블 쓰고 계세요? 아니 저는 안 씁니다. 정프로 안 쓰고 있죠. 네. 아, 나 확실히 연세 많은 분들 위주로 쓰는 거야. 나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아. 네. 폴더블 죠 젊은 분들은 잘 안 쓰시는 예, 것 같은데. 약간 왜 그러지? 다 좋다는데 50, 60대는 글씨 크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지 이런 거. 안경이 그 밑으로 이렇게. 네. 네. 아, 젊은 분들 그 어떤 트렌드에는 잘 맞는
제품은 아직은 아닌가 봐요. 물론 이제 네. 요즘 그 뭐죠? 지플립이라 그 왜 위아래로 접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 여성분들 네. 중에 일부가 좀 그걸 좀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게 이제 전체 어떤 대세나 트렌드 뭐 이쪽으로 가기는 조금 아직은 네. 부족한 것 같다. 네. 싶습니다. 젊은 분들은 거의 그리고 애플 거만 사시더라고요. 애플 아이폰만. 거기에 대한 충성도 네.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네. 로열티가. 아, 그게 걱정돼. 애플에서 네. 삼성으로 안 넘어오더라고. 안 넘어가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완전 락인 효과가 생기고 퐁당 했거든. 퐁당퐁당. 아, 애플 같다 삼성 같다. 나는 노트를 좋아했기 때문에 노트 애플 노트 애플 노트 애플 하다가 지난번에 찍 해서 LG 한번 썼다가 다시는 안 가고 네. 했는데 아, 잘 안 가. 이게 네, 특히나 맞습니다. 그 애플이 그 묶어두는 거 있잖아요. 한번 거기서 뭘 이렇게 막 편하게 쓰다 보면, 그러니까 딴 데로 옮기는 게 너무 너무 힘들게 하는 번거로워갖고. 아, 용이 주도한 애들이야. 네, 그래서 하여튼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브랜드 충성도 같아요. 그냥 애플 아이폰 쓰면 약간 트렌디해 보인다는 그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젊은 분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할 게, 근데 애플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애플이 작년 모델이 너무나 잘 팔렸어요. 12. 예, 네, 12가. 네. 그래서 13도 기대는 하는데 역기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대요. 너무, 아, 잘, 너무 잘 팔렸으니까. 네, 13이. 그러니까 12가. 아, 그런 거 좀 한번 해보자, 역기조. 네. 너무 잘 팔려. 너무 잘 팔려가지고. 아유. 그런 거 좀 한번 해봅시다. 네, 삼전도. 삼성전자도. 자, 그런 날이 와야 될 텐데. 왜냐면 네. 중국의 그 좀 아까 뭐 얘기 나온 겁니다. 화웨이 그 고가폰을 대체할 게 없다잖아요. 네. 그게 아이폰으로 가겠지. 그게 아이폰으로 일부 간 것 같더라고요. 더 가겠죠 이제. 네. 근데 삼성으로 나가. 사람들은 뭐 자존심도 없나? 그건 뭐 이렇게 뭐 미국 사람 미국 그렇게 때리는데 뭐 애플을 써, 삼성을 쓰지.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죠. 아, 메이드 인 차이나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 또 그게 또 그렇게 되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네. 거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의 박형렬 애널리스트가 이제 칼럼을 이제 적어준 건데요. 네. 5천 원으로 이제 건물주가 될 수가 있대요. 메타? 그러니까 그 아니 뭐 아, 리츠? 리츠랑 비슷한 건데 뭐냐면 혹시 카사코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카사코리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강남에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요? 공동 소유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 건물을 쪼개갖고 네, 쪼개가지고. 그래서 요게 요새 밀레니얼 세대들이 조각 투자 열풍에 좀 그렇죠. 많이 동참하고 있대요. 그래서 해외 주식도 지금 천 원 단위로 구매할 수가 있고요. 비싼 주식도 시계 미술품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쪼개가지고 네네네네. 소유를 해서 이제 가격 오르면 재판매해서 매각 차익 얻는 그런 방식인데 현재 한국의 그 카사코리아라는 그 플랫폼이 강남의 그 역삼동의 그 상업용 부동산 이름이 역삼 런던빌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이름이. 네. 그거를 이제 공모를 했는데 주당 5천 원에 이제 203만 6천 DABS라고 하는데 이게 ABS라고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셋 백드 시큐리티죠. 네, 근데 거기에 앞자에 그 디지털을 붙인 거예요. DABS. 네, DABS. 그런 걸 이제 정부에서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허용을 해줬는데. 이게 완판이 돼가지고 7천 명으로부터 101억 원을 받았대요. 야. 예, 그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걸 통해가지고 그만큼 요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점이 일단은 그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로만 보관이 되고 관리되다 보니까 실물 발행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세금 어떻게 해? 세금 부분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100억짜리 세금도 있겠죠. 100억짜리 건물이면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세금 낼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취등록세부터 지어갖고 네. 그럼 그거는 그런 것도 다 비용 처리는 하지 않을까 아, 싶긴 하거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배당 같은 것도 줄 수도 있는 네네네. 것 같긴 한데 문성환 부장이 다 안다는 그 고정관념 있어요. 그렇죠. 아니, 너무 저렇게 바쁜데 다 알겠어. 아니 너무 이제 잘 아시니까. 예. 네. 네, 너무 믿어. 세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 세금은 네. 세무사에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 좀 활용한 투자가 좀 괜찮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설명한 게 뭐냐면 네.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보다는 이제 접근성이 높고 직관적이라고 하고요. 부동산 펀드가 있는데 이거는 개별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제약 요건이 좀 있죠. 최소 투자금 제한선이 높고 통상 3년에서 7년 정도 동안에 환매가 불가능하거든요. 부동산 네. 펀드는. 그리고 리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작은 액수로 투자가 가능하고 환매 제한도 없지만 일단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DABS에 비해서는. 그리고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한다기보다는 그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카사 이 플랫폼은 한마디로 그냥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일부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측면에서 네. 이 좀 현금이 부족한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좀 잘 먹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강남 테헤란로 소재 오피스를 대상으로 제2호 상품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주택 호텔 쪽으로도 투자처가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좀 계속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야, 근데 네이버가 뿔났나 봐요. 네, 네. 네이버가 오늘 좀 화가 갑자기 오늘 이런 카카오 그게 된데 보니까 나 화났어. 가만 있어봐. 뭐 이런 분이야. 5%. 네. 응? 5%요? 오. 5% 올랐어요. 와, 아, 네이버. 역시 정프로가 3프로 TV에서도 네이버 넷자도 얘기를 안 하고 카카오만 계속 얘기한다 이거지. 한번 기다려봐. 아니, 것 같은데 오늘 열받은 것 같아요. 열받은 것 같아. 네이버가 진짜.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카카오를 매일 쓰지만 네이버는 매일 안 쓰신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 왜냐 검색이니까. 근데 일본으로 가면 일본 라인은 일본 사람들이 매일 쓰거든요. 일본의 라인이잖아요. 일본의 카카오가 라인이잖아요. 네네. 그걸 네이버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체감은 못하는 거죠. 사실 투자분들도 사실은 일본에 있다 보니까. 네이버도 아마 그런 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나온 보고서도 보면은. 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아마 네이버가 좀 질주하면서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거 같아요. 답은 그거에서 헷갈리면 두 개 다 사. 그거였어. 그지. 맞습니다. 네. 네. 정프로가 얘기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사라고. 사셨나요, 근데? 저는 안 사죠. 왜? 정프로의 철칙은 뭐냐면은 자기가 없는 걸 사라 그래야지 욕을 안 먹어. 아, 그래. 자기가 사놓고 사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죠. 늪이야 늪.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전자 현대차는 사놓고 얘기해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삼전 너무 큰 회사라. 예, 삼전 추천 안 했고요. 예. 네이버 카카오 사. 걱정하지 말고. 예.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건 신한금융 투자의 이제 박석중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요. 불가피한 경기 둔화와 그 인프라 부양책이라는 이제 자료인데 요새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경기 둔화를 이제 점치고 있는 걸로 최근에 나오죠. 왜냐면 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 차도 최근에 축소가 됐고 IT 업종 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경기의 민감도가 제일 높은 IT가 그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유독 약하잖아요. IT 내에서도. 그래서 이게 결국 좀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걸 점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결국 경기 모멘텀이 이제 회복이 좀 되는 좀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는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멘텀들은 지금 사실상 좀 꺾인 거는 사실이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미국이 강한 경기 개선세를 견인해왔던 두 개의 등불이 뭐냐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잖아요. 통화도 그다음에 돈도 풀었고 미국이 그다음에 현금 지급하는 재정정책. 이 두 가지가 이제는 모멘텀이 꺾여버렸다는 거죠. 돈도 이제 다 줬으니까 줄 게 없고 거기다가 통화정책도 이제 정상화한다고 하니까 이 두 개의 불이 꺼지니까 경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더욱더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가는 게 물론 이제 기업들이 좋아서도 있지만 이런 배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그런데 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정부에서 돈을 뭐 1,000불씩 2,000불씩 줬잖아요. 네. 돈 떨어진 거 아니야. 네. 그다음에 뭘 주고 있냐면 도나스와 로또를 주고 있어요. 도나스? 백신 맞으면 도나스를 줘. 네? 어떤 그래요? 주에서는 도나스를 준다고요? 도나츠. 도나츠 몰라요? 도넛. 도넛. 네. 도나스. 그다음에 로또를 줘. 희망을 준다고. 아, 로또. 그러니까 이제 돈 없으니까 아 돈 없으니까 도나스 준다? 네 돈 없으니까 도나스 주고 로또 그게 지금 연부장님이 얘기한 그런 미국의 현실이란 말이야. 지금 돈은 도나스하고 네. 로또로 경기 부양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예. 쇼미더머니지. 예. 쇼미더. 뭐 배우신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이렇게 드립들이 뭐 굉장히 좀 아니, 퀄리티가 많이 달라졌네. 하는 거야 그러면 네, 그 중에 몇 개만 걸리면 몇 개 걸려도 편집해 줘. 아 여기는 라이브니까 좀 정제된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골라서 해주세요. 막 던지지 마시고. 아,
보니까 어디 갔다 오시네 계속 이렇게 막 계속 던지시네. 아 근데 아니 저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네, 아, 재밌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재밌죠. 네, 아 이게 주식 그 방송이 원래 다 딱딱한데. 야 네이버 6.5%다요. 네. 네이버. 저 혼자 저 혼잣말 하듯이 방송하지 마시고. 아 6.5%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 뭐 시청자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 나한테 하는 얘기지. 아, 그 혼자 할 얘기를 왜 방송에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네. 자 그렇게. 부양책도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갔다 이거죠. 그 변이 바이러스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약간 이제 언택트 쪽으로 좀 더 자금 이동이 되고 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이런 경기 모멘텀 둔화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재정 정책인데 인프라밖에 지금 없잖아요. 근데 네. 이것마저 이제 양당이 합의가 안 돼요. 자꾸 지연되고 있으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박석중 연구원은 그래도 합의가 좀 나중에는 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좀 낙관적으로는 네.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7월 중에는 그래도 좀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중저임금 노동자가 고용시장을 이탈했죠. 그러니까 중위층이 좀 많이 빠져버렸는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은 이걸 좌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 모토가 네. 소득 불평등 해소니까. 그런 거 보면 정 안 되면 그냥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좌석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는 시점부터는 경기 민감주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박석정 연구원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읽어보는 색깔이 좀 민감업종 지금 좀 부진하지만 네. 조정 시에 좀 담아보자. 뭐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주 여전히 이익 모멘텀도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주가 부담이 낮아진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좀 의견인데 이게 맞고 안 맞고 떠나서 한번 이 논리에 좀 공감을 하시면 네. 한번 좀 그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개인들은 많이 사고 계시군요. 에, 지금 뭐 세력별들로 보니까 코스닥이 훨씬 강하네요. 네, 코스닥이 네. 좀 강하고. 코스피 쪽은 개인들이 1,700억 샀는데 외국인은 좀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뭐 파는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 아침에 전기전자를 좀 샀는데 오늘 보니까 그 서비스 업종이 네이버가 속해 있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아마 네이버 사는 것 같아요. 그 주체는 외국인 같습니다. 외국인이요? 네, 외국인이 서비스 업종을 255억 샀어요, 지금. 혼자. 개인 기관은 다 팔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아마 네이버를 이끄는 주체는 외국인 아닌가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네이버를요 외국인이 무려 14만 5천 주나 팔았어요. 네. 네이버를요? 네. 여기 내가 보고 있죠. 네, 어제는 기관 4만 원. 야 그러니까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샀다는 얘기네. 네, 어제 네이버를. 미리 샀어요. 근데 오늘은 팔고 대단하시네. 외국인이 바톤 터치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자 어제 봐봐. 네, 어제 18만 이게 그 외국인이 어제 14만 5천 주 팔았고 네. 기관이 어제 4만 4천 주 팔았으니까 거의 20만 주를 개인이 받았다는 얘기야. 네네, 네이버를. 네네네. 야, 니네들 차, 진짜 주식 이렇게 못하니? 그러면서 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쫙 오르고 그렇지. 나서. 어, 그래? 여기 들어와? 그럼 또 던져주고.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력 많이 그러니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저기 그 무슨 성씨 따르는 주식들 있잖아요. 아, 예. 성씨? 아니 대선 주자들. 아, 화평 해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조심들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참고로 저는 연일 정입니다. 네. 네. 어디세요, 우리 프로님?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 되잖아. 아마 우리나라 상장 주식 중에 한 30%는 다 폭등할 거야. 김혜김 씨야 내가. 아, 만약에 김혜김 씨 누구 대선 후보 없나? 거기 나오면은 우리나라 상장 주식 뭐 한 30%는 김혜김 씨 아니겠어? 김혜김. 거기 뭐 최소한 뭐 부사장이라도 한 명 있겠지. 그지? 아 그것도 방법이다. 주식을 들어올리려면 김혜김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고. 아, 전체 시장을. 우리 연불리님은 어디예요? 저는 파주 염심. 파주? 저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염심. 아 그렇습니까?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주예요? 네 파주. 오 가까우시네. 염 역사적으로 염 시상을 가지신 분이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죠? 염이요?
염블리 아니야? 염씨는 거의 염씨 중에 제일 유명한 분 염소 아니야? 투수 중에 염누구 있지 않았어요? 염종서 옛날에 롯데 아 옛날에 펀드 선수 중에 염동균이라고 있었어.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벤턴급 에서 뛰다가 패더급으로 올려가지고 세계 챔피언 한번 했지. 염동균 씨라고. 염동균이라고. 여기 아마 40, 50대는 아실 텐데. 보니까 진짜 염블리 님이 제일 유명한 거 아니야? 아니고 파주염 씨 종친회에서 종친회비 좀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종친회 내시면 네. 아마 명예대사 정도 하지 않을까. 아, 염라대왕. 염라대왕. 맞아, 공초 염상섭 선생이 계셨네. 아, 염상섭. 공초 염 공초야 그분 저 호가? 어 호가. 아 그래요? 그 삼대. 아 오상순이구나 그럼 오상순. 염상섭 염상섭 뭐지? 염상섭 그 삼대랑 그 어디 실험실 안에 무슨 개구리 실험실의 개구리인가 하여튼 뭐 그런 소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초는 오상순이구나. 예. 헷갈렸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요 정도로 할까요? 대충 염승환 부장이 제일 유명한 걸로 네, 그죠? 뭐, 그럴 수밖에 없네 지금 보니까. 네. 아마 염상섭님보다 책도 더 많이 팔았을 거예요 이분이. 당연하죠. 염상섭 합쳐봐야 합쳐봐야 한 2만 건데 저분은 한 권 가지고 아유야. 네. 자, 하여튼 우리 염승환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